자, 이제, 자, 보의 전단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라고 하면은 단순부로 얘기를 하고요. 이 보의 행하중, 이 하중이 작용하면 힘 모멘트와 같이 전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겠죠. 힘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겠죠. 즉, 보의 축에, 자, 적어 드릴게요. 저의 이 보의 축의 수직 및 평행한 면을 따라 미끄러지려고 합니다. 하며 이러한 변형에 저항하려는 전단 응력이 각 면에 발생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의 전단 응력은 보의 축의 수직 및 평행면에 따라 미끄러지려고 하며 이러한 변형에 저항하려는 전단 응력이 각 면에 발생합니다. 자, 보의 전단 응력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의 미소 면식입니다. 미소 면식에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죠. 왜? 위에는 압축, 밑에는 인장. 그쵸? 또, 이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 나타나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힘의 평형 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1. 1. 인테그랄 AXDA. I분의 MYDA. 앞에 다 설명했던 겁니다. 이거. 또, F2는 인테그랄 A 플러스 DXDA. 인테그랄 A I분의 M 플러스 DM Y DA입니다. F3는 전당력 B DX. 여기서 힘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시그마 FX는 0, 오른쪽으로 플러스. 자,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3 플러스 F2는 0. 따라서 F3는 F2 마이너스 F1입니다. 이걸 삽입을 합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삽입 A I분의 M 플러스 DM Y DA 마이너스 인테그라 A I분의 M YTA. 따라서 F3는 끝 한번 내면 되죠. I D M 인테그랄 A Y T A 이 식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전단 응력은 DX, DM, IB 분의 1, 인테그랄 A, YTA 식 나오죠? 따라서 전단력 S는 DX의 DM이고 전단 탄성의 수치는 A, Y, D, A. 자, 이게 뭐냐? 자, 이거는 전단력을 구하려는 위치의 바깥 단면적의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식이 나옵니다. 아이 비 에스 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했던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의 전달능력은 보의 축의 수직 및 평야면에 따라 미끄러짐을 하며 이 변형의 전달능력이 각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미소 면적을 옮겨 보니까 이런 F1, F2, F3 값이 나올 수 있죠. 이걸 힘의 평형 조건에 의해서 풀어보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고요. 이제 직사각형. 직사각형. 단면 보의 전단 응력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직사각이 있습니다. 가운데 H니까 2분의 H, 2분의 H, B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예, 그래, 어쨌든 그다음에 Y,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Y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여기서 B, H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맥스 전단력이 생기고요. 맥스가 가운데 집에 생기겠죠. 그리고 이거를 AVE 평균 전단 응력. 이거는 뭐다?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G는 B EH 마이너스 Y Y 플러스 2분의 2분의 H 마이너스 Y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면적 곱하기 Y 플러스 도시가시 지금 이게 뭐예요? 1차 모멘트입니다. 풀었으면 B 2분의 H 마이너스 Y 4분의 H 플러스 2분의 Y 2분의 B 4분의 H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따라서 전단력 최대 전단력 Y가 0일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I, S, 4분의 H 제곱. I가 뭐라고 했죠? 단면 2차 모멘트. 12분의 BH 3승. 따라서 12분의 2BH 3승 S 4분의 H 제곱은 2분의 3BH S 따라서 MX는 2분의 3 에이브리지는 A분의 S 이거는 BHS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보의 전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유도하는 식은 결국에는 힘의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직사각형 단면보의 전당위력 분포에 있어서 일자 모멘트 구하는 것을 통해서 다 유추할 수 있고요. 따라서 최대 전당응력은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의 전당응력까지 이번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